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녕하세요. 필 기도합니다. 김파롱 목사입니다. 필 기도합니다. 정말 필히 기도해 드려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민 사회고 또 필리핀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기도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로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평소에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또 교인들을 위해서 또 사역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라는 것이 목표의식, 어떤 비전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기도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기도, 죽어도 기도, 또 살면서 기도, 오늘 또 기도로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건 부모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을 오늘 상담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린힐에 거주하시는 45세의 윤모 씨가 상담을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많이 없고요. 일찍 학교 갔다 오고 또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같이 밥 먹을 시간에 같이 없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있는 외식을 함께 나가자고 해도 할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꼭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들인데 하숙집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강하게 나가면 간섭한다고 난리고 항상 컴퓨터 앞에 있거나 휴대폰을 들고 있거든요. 그럼 너 그것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아니랍니다. 뭐 프로젝트 학습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유를 대면 공부를 한다는데 안 할 수는 이게 무작정 데리고 나갈 수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혹시 컴퓨터 이런 그 말로만 듣던 휴대폰 중독이 아닐까요? 목사님 명쾌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모두 청소년 문제는 왜 아버지들이 고민을 요청하지 않고 어머니들만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엄마들이 그래도 역시 자녀 교육은 엄마. 유대인들도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어미가 누구더라 그러죠. 그래서 엄마의 기도, 엄마의 배경이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상담해 오는 것들을 보면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아이만 그런지 보편적인 내용인지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컴퓨터 이용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한 주 평균 10시간 이상 그러면 사실은 학교 갔다 와서 빼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죠? 10시간 이상이라는 게요. 이게 참 우리 통계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친구는 하루 10시간, 하루 7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하루 내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분을 컴퓨터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그분 직업이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이 하루 내내
일정한 예, 방송을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요즘 보니까 저는 참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아, 막 방송을 열심히 막 뭔가 스포츠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뭔데 가서 보면 게임을 중계방송하는데 아,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 컴퓨터 화면은 항상 그 화면입니다. 언제든지 그 아이 휴대폰에는 항상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더니 저희 집에 있는 아이도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프로젝트 학습이 아니더라고요. 속이지 마, 이놈들. 엄마, 아빠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야. 아, 특별히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외식하자 하면 안 나가죠. 예,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나가서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게 모처럼 대화 좀 하려고 하면 애들이 이제는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그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대화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갑자기 커가지고 이제 걱정하다가 이제 대화 좀 해야겠다 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필요 없어요. 아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서부터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족인데 하숙집 아이 키우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 윤모 씨 심정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오늘 그러면 이 컴퓨터 이용 시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들 나와 있고요. 또 하루 평균 문자 메시지 이용 시간이 어느 정도죠? 예, 여기는 건으로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 15세에서 19세 아이들은 15건이요. 이거 잘못된 제가 봐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조사해요. 인터넷 서치해 온 내용인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문자를요. 어른들처럼 무슨 문장을 완성해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헐, 응, 아니 그냥 똑같이 엄마 알았어. 다음에 할게. 이게 네 개로 나누어서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거 15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15섹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문자를 주고받고 특히 여학생들은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다하느라고 채팅이라고 그러죠. 채팅 중독에 밤을 새우고 있는 아이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지금 어머니 고민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불이익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어에 대해서 용돈이 없다거나 야 우리 오늘 외식할까? 가족 간의 모임이야. 평생을 두고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인데 네가 이 모임에 빠지면 이번 달 용돈 없어. 아, 죄송합니다.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여집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 좋은 쪽에 앉아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을 잘하는 아이 컴퓨터 중독된 아이가 컴퓨터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의사들 37%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 예, 사망한 경우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그에게 희망이 됐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 부모님 제가 오늘은 부모님 편이 되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청소년들은 이번 주에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 0906-570-0085 잘 안 받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꼭 전화해서 항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손해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숙집 아이가 되시겠습니까? 그 집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 고민을 해오신 우리
그린일의 윤모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희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서 또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간섭도 해보고 아이들의 삶에 개입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의 요청, 부모의 교훈들을 자꾸 멀리해 갑니다. 하나님, 잠언은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부모의 훈계를 멀리하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누군지, 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성서적 또 성경이 교훈하는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오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를 부모가 안 하는 건지 내가 안 하는 건지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린일의 우리 윤모 어머니의 그 고민과 갈등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유익한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부모는 간섭하는 존재고 부모는 명령하고 꾸지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닿아서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촉촉해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함께 화목한 가정,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정, 그 과정을 성공 후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그 윤모 씨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넓혀 주시고,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함께 정말 이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싸워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된 가정,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게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상담하신 분은, 마음이 참 이럴 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데, 대학생이라고 하셨고요. 보니파쇼의 김모 씨 26세라고 하는데, 보니파쇼, 괜찮게 사는 지역인데 거기 고민도 같이 있군요. 이렇게 내용을 적어 오셨네요. 군대를 다녀왔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나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고, 왜 그런지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요즘 들어 부모는 자주 압박을 해오고, 과거에는 저에게 무슨 말씀도 안 하시던 분들이 요즘 들어 자주 저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계속 주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참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자꾸 우울해지고, 왠지 죽어버리면 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게 이렇게 계속, 특히 밤마다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 없이,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치기 전에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참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먼저 절망하고 계시고 무기력증에 있어 보이시는데 예,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보니까 또 용돈도 받는 것 자체도 좀 미안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안 되고 없고 안 되고 없고 지금 김모 씨께서 제게 보내준 이 상담 질문에는 안 되고 없고 안 되고 없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심정을 이 글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마음이 저도 같이 괴롭고요. 같이 힘듭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가능하시면 제 번호 아시죠? 차 한잔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세상이 꼭 안 되고 없고만은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생은 해석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살 충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청소년 때 많은 자살 충동들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이보다 더 사실 이건 지금 중고등학생까지만 이 조사된 도표여서 훨씬 더 대학생으로 가고 청년으로 가면서 이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울증 경험도 높아지고 있고 자살 충동도 우울증과 함께 비례를 하고 있지요. 저는 며칠 전에 제 나이에 있는 동나이에 있는 친구한테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그 길밖에 없다 이런 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괴롭죠. 매일 제가 밤마다 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진통제랍니다. 저 진통제랍니다. 형제님 저를 한번 만나보시면 진통이 좀 되지 않을까요? 저를 만나주시고 또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은 죽음 이건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 기독교 방송에 이런 상담을 해오신 것은 본인이 신앙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해석의 차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장차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 분명히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나도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당신 인생을 그렇게 만약에 해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충분히 그 어려움에서 그 우울에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책임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책임을 안 져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왜 좀 같이 만나자고 해놓고 또 뭐라고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책망을 좀 들으셔야 돼요. 책임지지 않으려니까 아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아?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요. 영혼이 몸에서 분리 떠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은 제가 상담해 오신 분은 세상에 많은 희망과 행복과 분리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또 부모에 대한 또 형제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에서 분리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 그 결과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지, 결코 하나님은 절대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노니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절망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을 해야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지 너무 힘든 세상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젊은이들 다 포기하고 캐세라케라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책임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들이 뭘까요? 절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 정말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예, 부탁합니다. 지금도 어두움의 영이 당신이 거하신 그 방을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희가 오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그곳에서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저 헤어 저 염색하는 회사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염색을 하면서 머리를 싹 날리면서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하는데 참 머리카락 하나 색깔 바꾸는 것도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이런 그 문구를 썼던데 얼마나 지금 이 고민을 한다는 건 생존에 대한 갈망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예, 좋은 일을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요. 그리고 꼭 전화 주십시오. 저 만납시다. 예, 죽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할 일을 선택하셔야죠. 예. 환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좀 우울하네요. 그러나 당신의 우울을 내게 좀 남겨주시고 좀 나눠봅시다. 그럼 우울이 적어질 거고 우리 희망을 좀 나눠봅시다. 그럼 조금씩 더 많아지겠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선택, 당신이 그 결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한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우리 손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손을 내밀 테니까 손 잡고 일어나 주십시오.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고 있냐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 뒤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정말 힘을 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곳에서 머리 숙이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려고, 새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상담을 요청해온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죽을 생각을 합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대학 다니고 지금도 돈 풍성하게 쓰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누구보다 웃음 크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곳에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작은 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고민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에 내게 주어진 큰 책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이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에게서 악한 생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이미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이 시간 그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남겨주는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무릎을 꿇고 손을 벌려서 주님을 맞아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어딘가에서 또 같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정말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 해석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점점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도 없어 보인 것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냉혹한 현실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시되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성공하고 함께 보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거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고민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에베네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여호와 이레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평안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으로 오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 화평의 역사, 새 희망의 역사가 하나님 그 아들이 경험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절망한 가운데 있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 희망으로 새 햇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저를 살리려 하셨다는 거,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서 이 땅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주여 새 희망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잘 되는 일을 그 앞길에 징검다리 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버팀목 되어주시고 지지대가 되어주시옵소서. 디딤돌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새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어떤 환경도 당신을 행복을, 당신의 행복을, 당신의 즐거움을,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물리치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손 내미시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여러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기도가 반드시 기도하는 필리핀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생명의 프로그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